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의 유일한 예술영화관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국내외 최신 예술영화, 한국의 독립영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까지 남구 주민 모두가 다양한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영화관입니다. 굿무비, 굿초이스. 영화공간 주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 날씨예요. 아주 그래도 보면 우리 시장에 많은 분들이 옷차림도 가볍고요. 네, 고객님들 많이 와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방송 DJ 차훈 인사드립니다. Why do the stars glow above?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또 시청곡과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신청곡은 조용필 씨를 좋아하나 봐요. 남편이 좋아하는 곡으로 골랐다고 하면서 모나리자 그리고 시청했는데 사랑하는 신랑님이 좋아하는 조용필 오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이야, 이 사연에도 사랑하는 신랑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하트 뿅뿅뿅 세 개를 또 이렇게 직접 적어주셨어요. 하트까지. 그리고 꼭 신랑님도 함께 나왔고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 신청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려고요.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신혼이다 보니까. 네, 늙은 신혼이라서. 이해해주세요. 네네. 제가 농담 안 했어요. 올해가 이제 2주년 됐어요. 떡을 한 30년 하셨어요. 떡일만, 저희 수량이요. 네. 감사하게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준 후원자가 생겨서 행복해요. 저희가 이제 몸에 배갖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늦게까지 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고 그래갖고 항상 그게 고마운 거죠. 네.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 있어도 그냥 재밌게 그렇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조용필 씨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정으로 부모님 생각을 하는 노래 시청해 주셨어요. 어버이날 할머니가 되고 보니 옛날 부모님께 다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난대요. 젊은 날에 못하고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일찍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이런 말 주자 시편에도 남아있듯이 우리 보면 우리는 늘 보면은 겪어본 후에 후회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남진의 어머님. 엄마가 한 80 넘어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엄마가 저기 한지를 몰랐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엄마를
그때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이제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냥 엄마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잘했을 건데 옛날에는 애들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엄마를 찾아뵙질 잘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돼가지고 교두를 할까 이렇게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살아계신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에서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뒤다보고 찾아뵙고 불효를 해서 정말 그 전에 엄마 아버지 너무 가슴 아프게 해드려가지고 그게 지금도 지금 계셨으면 잘해드렸을 건데. 끊는다는 게 혼났나 봐요. 가다가 이게 뚝 떨어졌지 뭐야. 아유.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그냥 저기에요. 붕구부를 만든 지갑이에요. 붕구부? 예. 여기서 붙는다는 게 혼났나 봐. 네, 잠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음악실 마실 옆에 앉아서 잠시 앉아계시다가 지갑을 분실하셨습니다. 헝거부된 지갑입니다. 혹시 습득하신 분 계시면요 방송실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애타게 지금 찾고 계시네요. 앞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습득하신 분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찾았다. 아유, 다행이네요. 찾으셨네. 방송하길래 바로 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하고 당연히 드려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멋져요. 예.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땀이 그냥 막 쭉 흘러가지고. 아유, 다행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예. 예. 정도 많고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다. 제가 전문 DJ는 아닌데 들으면서 참 행복하대요. 쇼핑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또 추억도 되살리고요. 그리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뭔가 얻어가는 느낌?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실 때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해줄 때 예, 그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 색다른 그런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거를, 좋은 시간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정은이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남과 북이 합쳐갖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이루어 나갔으면은 아주 그냥 이 북한이고 아니 저기 중국이고 일본이고 넘보지 못하게 아주 우리나라끼리 뭉쳐갖고 하나를 똘똘 뭉쳐서 아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농마루가 나가면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차장 완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손님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카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자기 차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카트도 좀 있었으면 참 바람입니다. 여기 노래교실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불만이 좀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너무 없어서 좀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회비 좀 어떻게 좀 적당히 좀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제 신랑하고 하다가 아들이 이어받아갖고 이 직업이 참 힘들어요. 잠도 좀 설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을 그냥 도맡아서 하니까
아들한테 고맙고, 아들아 그냥 열심히 그냥 일 열심히 잘해줘갖고 고맙고, 그냥 젊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노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 아들 사랑해. 엄마가 95세인데 요양원에 계세요. 바쁘다 보니까 가지도 못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실 때까지 막내딸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사랑해.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의 유일한 예술영화관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국내외 최신 예술영화, 한국의 독립영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까지 남구 주민 모두가 다양한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영화관입니다. 굿무비 굿초이스 영화공간 주안입니다. 우리는 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보니 반팔 차림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남구의 세계마을에서 마을 뉴스를 보내왔는데요. 바로 주안 5동, 숭이 4동, 하깃동입니다. 그럼 바로 주안 5동부터 보시죠. 염정골 뉴스입니다. 주안 5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 5동의 짭짤한 소식을 전하는 주민들의 뉴스,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닌 염전골 뉴스입니다. 저는 주민 앵커 박선기입니다. 염전골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시간으로 염전골 마을센터의 어르신 마을 일터 소식과 주안 5동의 쓰레기 문제,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찬용 주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촬영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염전골 마을센터인데요. 첫 소식이 바로 염전골 마을센터에 있지요. 네, 염전골 마을센터의 2층에 오시면 어르신들의 마을 일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100세 시대에 들어서 정년이나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안5동의 상황은 다릅니다. 염정골 마을센터 2층에 오시면 이렇게 일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또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의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도 소일거리로 나와서 돈도 벌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일이 주안 5동 여러 군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도인 인구가 많은 남구는 특히 어르신의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염정골 어르신 마을 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터와 연계되어 어르신의 능력과 노동력이 주안호동 곳곳에 가치 있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염정골 마을센터 리포터 강찬영이었습니다. 네, 강혁석 주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에 개관한 이곳 염정골 마을센터는 주민분들의 여가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보지 못한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주안 5동에서의 삶을 여유있고 행복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은실 주민 리포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 5동 환경 문제를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아유, 쓰레기가 저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설마? 네, 맞습니다. 주안오동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서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골목과 도로 한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다양하네요. 저러다가 바람이라도 강하게 불면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변을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들만 모아보니 정말 민망하네요. 나오신 김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지요. 쓰레기는 반드시 규정된 봉투에 분리하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월수금, 재활용 쓰레기는 하목, 쓰레기 봉투는 월수금인데 쓰레기 봉투에 담아 수거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오후 7시 이후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낮에 내놓은 쓰레기는 주변 한 정강과 해지는 주범이 됩니다. 네, 장은실 주민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실 분은 오인모 주민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소식과도 연결되는데요. 인천에서도 부도시민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노인들은 아무래도 사회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될 때 고립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경우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큽니다. 어우, 사진 참 잘 나왔네. 어우, 이거 안개가 꼈네. 너무 잘 나왔다. 이거 누구한테 보내줄까? 우리 자기한테 보내줄까? 근데 이게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아우, 정말 답답해. 아우. 나는 사진 찍는 것도 힘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걸 잘할까? 정말 나는 답답한 사람이야. 참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5만 원? 알았어. 내가 지금 나 지금 보냈어. 뭐야,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 응? 나 돈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요즘 다 인터넷 뱅킹 시대인데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그 차례대로나 절차가 이제 서툴러니까 또 그 한 단계를 못 나가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 블로그 작업을 할 때 이게 표현을 자유롭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를 교육하는 장소로는요. 주안에 주안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이곳 염정골 마을 센터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강의가 열릴 수 있는 주안 복지 시설입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영상 제작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인모
주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뉴스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염전골 마을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전골 뉴스 파이팅! 우리 마을에 염전골 마을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찾아갔을 때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센터가 큰 길가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주한노동 마을 뉴스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염전골 마을센터나 주한영상미디어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사동엔 주인공원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숭의사동 뉴스 이름이 주인뉴스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함께한 주인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숭의사동 주민들만을 위해 우리 동네 소식을 포착하여 전해드리는 주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으로 중앙선 침범 불법 자외선 문제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그리고 보리수 문화원 나눔 급식과 키즈 카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자외선과 관련된 소식을 이영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숭의사동 주민기자 이영희입니다. 숭의사동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계신데요. 삼거리가 다소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위험하다는 겁니까? 삼거리에서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 차량이 많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숭의사동을 관통하는 가장 큰 도로인 수봉로입니다. 젤포 여기서부터 이어지고 있지요. 보시다시피 큰 도로에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위로도 올라갔다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저까지 다시 돌아오려면은 한 1km 500원을 가야지 그 유턴도 할 수가 있어요. 황대선을 안 끊어주니까 여기서 사고가 저렇게 빗발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은 또 황색선을 좀 끊어달라는 거지. 교통체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만간 삼거리 골목에 신호등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분께서는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자는 언제든지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숭의사동 주민 리포터들이 찍은 숭의사동입니다. 영상 보시죠.
주민 리포터들이 찍은 지금 순위 4동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군요.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서 버리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시간도 오후 7시 이후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 여러분, 우리 잘 지켜서 늘 깨끗한 순위사동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소식은 전해주시려고 김영석 리포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숭의사동에 있는 보리수 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숭의사동에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나눔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점심시간이면은 숭의사동 어르신들은 보리수 문화원으로 점심 마실을 나오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끼니를 챙기시는 게 참 어려우신데 여기서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드실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웃 어르신들한테 한 그릇의 밥을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무보시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우리네 이거 조금 먹는 거 맛이 없는데 이거 많은 데서 오니까 맛있어요. 집에서 혼자 먹으니까 제가 뭐야 참기 뭐 힘들고 그래서 여기 종종 와서 먹어요. 여기 와서. 아니 뭐 저 흉달 그러니까 열심히 먹으니까 맛있어요 또 그러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섭취하고 또 사시는 동안에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행편 닿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뭐 휴지, 커피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것이 에어컨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후원해 주실 지인이 계시면은 감사하고. 보리수 문화원에서는 나눔급식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숭의사동에 있는 주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민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시면 이곳 보리수 문화원에 연락을 바랍니다. 숭의사동에서 김용석 리포터였습니다. 김용석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숭의사동이 점점 더 함께 살아가는 행복으로 넘치는 동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숭의사동 주민들이 만드는 주인 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 금고 앞 신호등이 언제 생기나 너무 궁금해서 경찰서와 시청에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생기려면 신호등과 중앙선이 각각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신호등은 심의를 통과했는데 중앙선 끊는 부분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숭의사동 뉴스에서는 새마을 금고 앞 신호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좀 더 심층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깃동에서 육아를 하는 어머니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맘스 뉴스 함께 보시죠. 하깃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깃동에서 아이 키우기를 고민하는 육아맘들을 위해 알찬 꿀팁으로 꾹꾹 눌러담은 맘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깃동 공동육아 나눔터와 미추홀 생태 놀이터 그리고 남구협동조합 다락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님도 육아맘이시죠?
네, 저는 7살, 9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저처럼 하익동에서 육아를 하고 계신 육아맘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제가 있는 이곳은 하익동의 육아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공부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이곳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이나 또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밝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는 크게 상시 프로그램과 품맞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시 프로그램은 유아체육, 오감발달, 블록 수업, 독서 코칭 등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품맞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정 이상 모여서 공동으로 아이를 육아하는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나눔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에서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이들과 놀러 다닐 때에는 항상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여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알고 나서는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독서 글쓰기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 힘든 육아를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며 부모와 아이에게 친구와 멘토를 만들어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 리포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품앗이 활동과 부모를 위한 요가와 독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품앗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 저처럼 혼자 육아하느라 고민되시는 분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남수정 리포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얇은 봄옷으로 갈아입고 주말에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익동에 생긴 곳인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최근에 하익동과 주안동에 걸쳐 미추홀 근린공원이 조성되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추홀 근린공원은 다양한 가실나무와 풀들이 우거진 산책길이 있고 공원 중앙에는 80m 규모의 시냇물을 연상시키는 계류와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최근 조성된 미추홀 생태놀이터는 도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근처에서 자연 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생태학습 체험은 물론 놀이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연 생태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로 게이트볼장과 농구대가 있는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과 함께 탄성 포장된 워킹코스와 다양한 헬스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간이정자 등의 휴게시설도 있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안에는 수봉공원에서 옮겨온 두 기의 고인돌을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되기도 합니다. 공원은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주차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수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정 리포터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마을기업이 우리 하익동에 있는데요. 주부들에게 동네에 있는 아주 우수하고 유용한 마을기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도서나 소형가전 제품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토대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다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 협동조합 다락은 마을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공동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활동 사업은 공동구매와 공유경제와 엄마강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한 가정에서 소유한 개념이 아니라 공동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집을 구입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권당 대여해서 쓰시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엄마 강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의 경력단절 여성들 위해서 양성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학교나 저희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협동조합 다락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교복이나 장난감을 물려주거나 대여하여 자원 절약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캘리그라피, 도자기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이자 도서관 수다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다락은요, 작년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서 우수마을 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는데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착한 기업이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네, 김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맘스뉴스는 오늘도 주부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동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익동 공동육아 나눔터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학익동에 이렇게 활발한 육아 공동체가 있었군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민들이 전한 소소한 마을 뉴스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마을에서 풍성하고 재미있는 뉴스가 전해져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여기 인천역부터. 면접 봤다면서? 잘 봤어? 뭐 그냥 뭐 마실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번에 우리 회사에 티오가 생겨서 사원들 더 뽑는데 한번 지원해봐. 고마운데 나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해봐. 좋은 기회니까. 그래, 뭐 너 알아서 하고 나가자. 이거 어때? 이쁘다. 사야지. 오,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보고 봐. 맛있어? 뭔가 하나 사야겠다.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 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끊어. 네, 부장님. 아, 저 지금 회사 앞이에요. 아,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다음에 올 때 연락하고 이거 계산했으니까 먹고. 갈게. 잘 가. 사주가 어떻게 돼?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간. 1988년 2월 11일 아침 8시요. 지금 되는 거 하나도 없지? 놀고 있고. 맞아요. 언제쯤이면 풀릴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안 돼. 아직 젊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주세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삼어형과 중바위, 갑옷바위 그리고 학산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삼어연을 삼오지고개라고도 하는데 그 위치를 정 선생님께서 좀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문학산에는 문학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길마봉, 또 수리봉, 문학산 정상, 또 영경산, 노적봉 이렇게 네. 다섯 봉우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중 안에서 문학산과 영경산 사이에 바로 그 고개가 삼어연 고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삼어연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삼어연은 석삼, 불을호, 고개현. 세 번 불렀다는 뜻이죠. 네, 너무 쉬운데요. 네. 맞습니다. 백제 사신이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별리연 고개에 있던 가족들에게 이별을 구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은 백제가 그 중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한나로를 이제 일로 배 타고 가는데 아마 마음도 첩첩했고 뭐 발걸음도 무거웠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백제 사신으로서의 그러한 그 자기가 해야 할 임무 때문에 아마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외쳐보시죠. 무사히 잘 갔다 오마. 잘 있거라. 잘 다녀올게. 기다려. 돌아오게 발이 안 떨어져. 돌아오게 돌아오게 안녕 안녕. 이 고개만 넘으면 한나루잖아요. 배를 타고 떠나버리는데요. 네. 그러니 가족들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고개였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삼어연 주변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넘게 되면은 중바위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진짜 문학산에 많은 설화가 있어요. 네. 네, 스님. 제가 알고 있는 설화 한 네. 가지 얘기를 할게요. 네. 어느 스님이 이 문학산과 영경산을 이렇게 고갯길을 맨날 다니는 그 스님이 정말 자기는 마음속에 정말로 큰 스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맨날 염원하다가 꿈속에서 정말로 큰 스님이 나타났어요. 야, 너가 큰 스님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쫄쫄쫄 흐르는 물이 근데 이제 술이에요. 그 흐르는 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에 세 잔씩 마시면서 너가 열심히 수련을 해라. 어? 그러고 나면 너가 큰 스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꿈속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가니까 졸졸졸졸 술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세 잔 먹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또 세 잔 먹고 열심히 수련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더운 날 세 잔 먹고 났는데 너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잔을 먹고 다시 또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요. 그런데 술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더 달라고 바위를 부둥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치대면서 막 술 달라고 하다가 벼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죽으면서 이제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보니까 정말 머리 모양의 구멍이 있고 손자국, 무릎자국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로 그 바위가 네.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이 네. 들어있는 이야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그 길 건너에 또 갑옷바위가 있거든요. 그 갑옷바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죠. 갑옷바위는 그 인천을 살아가는 어떤 장군이 내가 이 바위에다가 갑옷과 투구를 숨겨놓을 테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열어봤다 하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더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안강당의 당직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끼를 들고서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쨍쨍한 날 도끼를 들고서 내가 보리라 하고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이 죽었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아. 그런데 정말 그 도끼가 딱 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진짜 실물을 가서 보면 정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정말 뭔가를 끊을 수 있는 이런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 정말, 같은 느낌? 함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갑옷바위라고도 하고 함바위라도 함바위라고도 합니다. 뚜껑이고요. 여기에 지금 함으로 이렇게 함 뚜껑 덮어있는 그래서 함 같다 해서 이거를 함바위라고. 우리가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우와! 아, 벼락이 안 치네. 안 열려 숨기가 벼락이 안 치네. 열릴 것 같아. 갑옷바위의 이야기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가 유래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개 아래에 있었던 학산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향교는 지금의 국립학교라고 아시면 돼요. 그쵸. 서원은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원에서는 학문과 덕행을 뛰어난 그런 우리나라 선현들을 제사로 모셨던 이런 곳이에요. 인천에 우리 학산서원에서는 부사로 있었던 이단상과 그의 아들 이희조를 제사로 모셨죠. 네. 이단상을 좀 우리가 알아보면 이단상은 1664년에 인천에 그 도부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인천의 인을 따서 어지르고 아주 선한 정치를 했어요. 선행을 베풀면서.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는 그때 조선 후기의 흉년이 들었을 때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단상은 선행을 베풀고 이분이 정치를 잘해서 굶어 죽지 않고 잘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냐면 이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관아의 문을 열지를 않아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도 이분이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분의 아들 이희조는 30년이 지난 1695년도에 인천 현감으로 여기 부임하게 돼요. 이분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치적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인천의 학업을 장려하고 또 서당을 새로 짓고 그 인천의 학업이 그 좀 떨어졌을 때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했냐면 이분이 떠나가고 난 14년 후 1710년도에 이분을 위해서 이희조 선정비를 세워줬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인천 도우부 관아에 가면 이희조 선정비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셔서 선정비 한번 찾아서 이희조의 선정비가 있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철폐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폐하게 됩니다. 그때 학산서원도 같이 철폐당한 것이죠. 문학터널 때문에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길난 쪽이 지금 학산터 서원터가 있었고요. 그 서원터에서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표지석을 만들었다고 지금. 그러면 여긴 진짜가 딱 그 자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이죠. 인천에 사익 서원은 학산 서원이 하나밖에 그렇죠.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랑할 만한 거 그렇죠. 해봤다 보다 보면 주변 지기가 점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 학산서원 터에 봄에 가면은 조팝나무가 하얗게 펴가지고 멋있어요. 정말 하얀 꽃나라예요. 그래서 그 문학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표지석을 보면서 아마 그 옛날에 학산서원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학산서원도 복원이든 아니면은 또 재연이든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네. 우리 그 서명운동 한번 해볼까요? 네네. 괜찮을 것 같죠? 연구에서 한번 추진해 봅시다. 네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모형의 이별 이야기와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중바위
이야기 그리고 갑옷바위 이야기에서는 금기시하는 것을 어겼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립사원이었던 학산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지역이 교육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